사실 많은 유튜버와 여러 카페에서 많이 설명한 거는 차량에 대한 외관적인 부분을 그냥 설명하는 디테일한 정도였는데,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현재 이 차는 이 차보다는, 그러니까 이 차량보다는 가장 좀 빨리 만들어낸 차. 이거는 번호판의 크기와 사실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니까 사실 이런 게 없더라고요. 유리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내일 디테일한 유리에 대한 설명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 유리의 두께도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차량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외관적인 걸 많이 설명했는데, 저희 유튜브 또는 카페에서는 아마 보시다시피 차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를 공유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분명 요 유리에 대한 내용을 꼭 올려 드릴게요. 분명히 또 저희가 먼저 이거 올리면 또 다른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 또 따라 하실 겁니다. 아무튼 요 부분 되게 좋은 정보이니 설명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